그레이 컬러의 톤온톤 룩으로 깔끔하면서도 겨울 느낌을 시크하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노카라 집업과 폴라티드 조화가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따뜻하기까지. 치마는 체크 패턴의 H라인 스커트로 전체적인 폼이 크면서 허리는 밴딩으로 잘 잡아줘서 다리가 더 날씬해 보였어요. 지퍼가 달려있지 않고 뒷밴딩이 넉넉하게 있어서 그냥 한 번에 입을 수가 있는데 확실히 널널하고 편하기 때문에 뱃살 부각이 없고 뒤에 으글거림도 적은 편이라 마음에 쏙 든 치마입니다. 상의는 아주 도톰한 니트 집업인데 어깨 라인이 아주 밑에 있고 가오리핏처럼 연출되길래 좀 뚱뚱해 보일 것 같은데 했지만 생각보다 탄탄하기보단 축 떨어지는 핏이라 어깨 부각이 덜했어요. 마치 나그랭 니트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인데 같이 미치한 슬리브리스 니트는 잘해서 산 건데 저처럼 니트가 잘 안 어울리는 사람도 부해 보이지 않아서 아주 유용하게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앙고라 같은 반팔 니트에 핀턱 디테일이 있는 와이드한 청바지를 입어줬어요. 이렇게만 입으면 춥겠지만 이 위에 숏패딩을 입어주면 아주 후끈후끈하더라고요. 핀턱 와이드지는 색깔이 진짜 다했다. 흑정 컬러의 워싱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디테일 가득한 바지예요. 흔한 느낌이 아니라 바지만 입어줘도 힙한 느낌 물신이었는데 뒷밴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잘 잡아주고 엉덩이부터 아주 와이드한 핏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정말 많이 튀어 나온 제게도 넉넉하게 와이드했어요. 어마무시한 하이웨이스트이기 때문에 뱃살 커버에도 아주 좋았고 크롭탑을 매치하기에 딱 좋은 옷이었습니다. 상의는 허리 부분에 시보리처럼 잡아주기 때문에 부해 보이지 않았고 가슴 크고 어깨 넓은 제게도 잘 맞고 잘 늘어나서 아 이건 입어보자 모자 이거 사야 해 하고 샀어요. 털빠짐도 거의 적어서 아주 만족하는 옷입니다. 저는 니트류랑 가디건류를 입으며 아주 부해 보이고 몸보다 더 통통해 보이기 때문에 잘 입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디건을 크롭 기장으로 매치하고 툭 걸쳐두듯이 입으면 덜 부해 보이더라고요. 이 가디건은 탄탄한 소재여서 퀄리티가 정말 좋고 디자인이 딱 봐도 흔하지 않고 디테일이 많아서 예쁘지 않아요? 단추도 저렴이가 노노 싸 보이지 않고 고급져 보이는 단추였어요. 그리고 구멍이 송송 나 있기 때문에 탄탄한 소재임에도 부해 보이지 않고 길이감도 너무 길지 않고 적당한 길이감이라 허리가 얇은 분들 허리를 살짝 보여줘야 더 날씬한 분들이 입기 좋은 옷이었어요. 아쉬운 건 탄탄하다 보니 맨살 입으면 부드럽진 않다는 점. 하지만 디자인과 퀄리티가 좋아서 이번에 받은 가디건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애슬레저 룩이 너무나 핫해서 이번 코디는 편하게 툭 입을 수 있는 룩으로 지금은 또 추워져서 이렇게 자주 입진 못하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자켓은 자라에서 산 옷인데 요즘 많이 보이는 디자인의 자켓이었어요. 하지만 또 너무 흔한 느낌은 아니죠? 앞부분이 짧고 뒷부분이 길어서 동그란 느낌이고 가오리핏이라 힙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모자와 같이 매치하기 좋더라고요. 캡모자와도 잘 어울려서 머리 감기 귀찮을 때 모자 툭 쓰고 이렇게 입으면 아무도 몰라요. 또 비니모자와도 잘 어울리는 룩. 비니모자 요즘 슈퍼보고 비니모자 엄청 사고 싶어서 샀는데 괜시리 비니 쓰고 다니까 납까지 막 힙해진 느낌? 으악 왜 저러는 거야. 또 상의뿐만 아니라 하의가 막 입어도 힙해 보이는 바지라 같이 매치했을 때 꾸안꾸룩 완성! 핀턱 디테일이 있어서 뱃살 커버에도 좋은 바지예요. 하의는 길이감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처럼 한번 접어서 입는 걸 추천할게요. 한번 접어도 예쁜 이 바지. 요즘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바지입니다. 또 편하게 입기 좋은 애슬레저 룩. 저 레인부츠에 바이크 쇼츠 입고 다니는 게 다이어트 성공하며 꼭 해보고 싶은 코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통통해도 입고 싶은 옷 다 입어요. 지금처럼요. 바이크 쇼츠가 맞는 게 없어서 여기저기 사서 입어봤는데 이건 탄탄하면서도 잘 늘어나서 잘 입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확실히 허벅저 살이랑 아님 승마살이 잘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편하고 예쁜 걸 어떡해요. 입고 싶으면 입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레이톤 집업과 함께 매치하니 깔끔하면서도 시크한 느낌 물씬. 니트가 아주 부들부들하게 잘 늘어나서 촥 떨어지는 핏인데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손이 자주 가네요. 두께감도 두꺼운 편이라 뜨끈한데 실내에서 입고 있으면 더워서 잠시 벗게 되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라 슬리브리스 니트인데 같이 입어주면 부해 보이지도 않고 딱 따뜻하고 예쁘답니다.
이번엔 걸리시한 느낌의 룩을 가져왔어요. 아가일리드 때문에 약간 프레피 룩 같기도 한. 이 룩은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던 옷인데 귀여워서 데이트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니트가 엄청 부드럽고 쭉쭉 잘 늘어나는 소재라 어깨가 넓은 저도 쭉 떨어지는 핏으로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선이 밑으로 가거나 가오리 핏을 입으면 좀 부해 보이는데 핏이 축 떨어져서 덜 그래 보이는 옷. 오히려 팔뚝살 커버에 좋았어요. 단추도 색깔에 맞춰서 너무 저렴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 또 V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에 나시만 입고 니트처럼 입어주면 어깨 부각이 덜 되고 목도 길쭉하니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같이 입은 주름 스커트는 이렇게 속에 반바지가 있답니다. 저처럼 활동적이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입어도 안심하고 입을 수 있어요. 니트의 길이감은 생각보다 긴 편이라 엉덩이를 살짝 덮고 소매 길이도 길어서 손을 다 덮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요리해 보이는 느낌 추가. 치마는 테니스 스커트처럼 생겼지만 테니스 스커트는 아니고 윗부분을 먼저 딱 잡아준 후에 밑단에서부터 주름이 생기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넓거나 엉덩이가 있는 분들이 입어도 벙벙 뜨지 않고 날씬해 보이게 되었어요. 뒷밴딩이기 때문에 허리를 잘 잡아주었고 뱃살 부각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바지랑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죠? 하지만 위 가디건이 오버사이즈의 길이감도 조금 긴 편이라서 와이드한 핀턱보다는 조금은 볼륨이 적은 슬랙스가 더 날씬해 보였어요. 검정 와이드 슬랙스와 함께 매치하니 가디건이 아니라 니트처럼 입을 수 있었고 편해서 좋았습니다. 방금 전 입었던 옷에서 아우터만 바꿔줬는데 느낌이 훅 달라졌죠? 좀 더 깔끔하고 시크한 느낌이라 오피스 룩으로도 제격!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 조화는 실패가 없어요. 어떻게 매치하든 시크함과 깔끔함이 가득! 머리까지 묶어주니까 더욱 깔끔하죠? 이번 룩도 비슷한 느낌의 오피스 룩이에요. 오버사이즈 블랙 트위드 자켓에 소라색 캐시미어 니트를 입어줬는데 깔끔한 느낌이 가득. 제가 쿨톤이라서 이런 색깔 조합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바지는 스펑키 가득이고 히든 밴딩이라 허리를 딱 잡아주면서도 고무 밴딩 특유의 우글거림이 전혀 없어요. 또 허리를 아주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제 허리보다 덜 날씬해 보였고 밑으로는 축 떨어지는 찰랑한 소재라 더욱 날씬해 보였어요. 앞부분에 약간의 핀턱 디테일이 있지만 정말 약간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핀턱만 입으면 부해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는 편인데 와이드 팬츠 잘못 입으면 엉덩이가 봉봉해 보여서 더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지는 촤락 떨어지는 핏이라 엉덩이가 더 예뻐 보이게 해줬습니다. 스판기도 좋고 편하고 넉넉해서 좋았는데 겨울철 입기에는 조금 얇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입으려면 속에 내복을 입고 있는 걸 추천할게요. 트위드 자켓의 단추가 금장이라 디테일이 좋고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가득. 또 트위드 소재가 탄탄하고 짜임이 촘촘해서 오, 이 퀄리티에 이 가격? 가성비네? 했던 옷이었어요. 이런 스타일 정말 좋아해서 이 옷도 자주 손이 가는 옷. 흰색 슬랙스와도 매치해봤는데 깔끔하면서도 화사하니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소라 블랙 조화는 시원 깔끔해 보이는 컬러 매치라 어떤 분들이 매치를 해도 실패가 없을 거예요. 역시 가을 겨울엔 코트죠? 얼죽고 얼어 죽어도 코트. 하지만 이거 입고 나갔다가 더워서 벗고 다녔다는 사실. 생각보다 엄청 뜨끈하고 더워요. 좀 더 추워지면 안에 스타킹 입 신고 입으면 될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 코트로 라벨까지 인증 딱! 축 떨어지는 피스 코트라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오버사이즈 코트라 트렌디함이 가득. 어깨 부분이 굉장히 넓어서 입으면 꽝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촤락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깨가 넓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팔뚝 부각이 전혀 안 되었어요. 길이감이 꽤 길어서 종아리까지 덮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따뜻한 것 같아요. 끈이 있어서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주면 허리를 한번 잡아줘서 부해 보이지 않고 날씬해 보였어요. 묶는 리본이 스판기가 있는지 아주 부드럽게 늘어나더라고요. 안쪽엔 주머니 마감이 저렇게 되어 있고 속단추가 있어요. 그리고 단추를 채워주면 조금은 포멀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룩은 걸리시한 느낌의 룩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디건과 매치했어요. 가디건이 길이가 적당히 짧기 때문에 치마랑 매치한 게 더욱 예쁜 가디건. 저처럼 가디건으로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지만 닫아서 니트처럼 입으면 더욱 예쁜 옷이에요. 실물이 더 예쁜데 영상에서는 그걸 못 담아서 참 아쉽네요. 이렇게 베레모아도 매치하면 조금 더 걸리시한 느낌 가득이죠? 레인부츠보다는 그냥 롱부츠를 신어도 정말 잘 어울리겠지만 저와는 잘 맞는 롱부츠가 없기 때문에 스킵.
이번 룩은 깔끔한 오피스 룩, 그런데 따뜻함을 추가한 체크 누빔 자켓에 슬랙스, 크림 터틀넥 니트를 대체해서 따뜻함과 깔끔함을 누려봤습니다. 정말 회사 다닐 때 자주 입던 스타일로 왠지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입을 것 같지 않아요? 깔끔하게 머리를 묶어주면 더욱 예쁜데 노카라 자켓에 터틀넥을 매치했기 때문에 심심해 보이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목이 더 길어 보였어요. 자켓에 누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톰한 두께감이고 따뜻해요. 하지만 아쉬운 건 누빔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핏이 촤륵 떨어지진 않고 약간은 어벙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치하냐에 따라서 부해 보이지 않고 옷 자체가 두꺼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었어요. 딱 달라붙는 상의에 촤륵 떨어지는 핏의 하의와 같이 매치하면 부해 보이는 게 덜했습니다. 이번 룩은 트위드 자켓에 여성스러움을 한 방울 넣어봤어요. 지금 날씨엔 이 룩을 스타킹에 신어주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땡땡이 롱스커트에 핑크색감의 티셔츠가 여성스러움을 살려주는데 트위드 자켓을 걸쳐주니까 깔끔한 느낌까지. 상의는 예전에 봄 룩북에서 보여줬던 상의인데 역시 저 같은 체형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상의를 입어주는 게 가장 날씬해 보이네요. 하의는 촤르륵 떨어지는 핏이라 하체가 부해 보이지 않고 살짝 요리 보이는 느낌까지. 아쉬운 건 지금 입기엔 추우니까 스타킹을 꼭 신어주기. 체크 자켓에 체크 스커트를 셋업처럼 매치해봤어요. 색감이 그레이 톤이지만 아예 같은 컬러는 아니라서 조금은 색다른 느낌. 약간 색깔이 아쉽긴 하지만 블랙 폴라티라는 중간 매개체로 어색함을 풀어줬습니다. 색을 이용할 때 꿀팁이 색깔과 색깔의 조화가 어색하다면 그 사이에 블랙, 화이트, 그레이 같은 무채색을 같이 매치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답니다. 이번 룩은 9번 룩에서 스커트를 매치한 스타일. 오버사이즈 블랙 트위드 자켓에 소라색 캐스미어 니트를 입어줬는데 깔끔한 느낌이 가득이죠? 트위드 자켓의 단추가 금장이라 디테일이 좋고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가득이었어요. 치마는 뒷밴딩에 사이드 자크가 있어서 입고 벗기가 편했고 정면에서 볼 때 허리를 딱 잡아줬어요. 하이웨스트의 길이감이 적당하기 때문에 너무 짧지 않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블랙 컬러인데 소재가 청치마처럼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면 오묘한 색감입니다. 그래서 찐 블랙 컬러와 매치했을 때 혼연일체 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디테일이 더욱 살아있었어요. 마치 톤온톤 되는 느낌? 이 룩에서 레인부츠가 아닌 가죽 롱부츠를 매치하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매치할 수 있을 거예요.